예. 작사와 답게 시적으로 지금 작성하겠습니다. 예술인상 당선 소감. 파란 날개가 해안풍을 벗고 검은 악마로 환생하는 탄생의 길을 가다가 이영희 작시 정덕지 작곡 영도의 달을 독차하며 희롱대 직살바위에 서서 한생의 풍요 오대왕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의 전국자 집에다가 신의 분신처럼 내 뿔의 분신처럼 전신의 소생 옥나무 새순 뿔을 나의 전신에 흘러가는 인연의 지배자여, 탈출이 없어도 무기수도 다 좋아요. 인명의 전국자여, 감사합니다. 금강석 뿔을 생성하는 작사가 작곡가 예술인 누누님 감사합니다. 영도의 달 아기에게 불을 던지는 등불을 던지는 영도의 달 난파선에 등불을 던지는 영도의 달이요 살아 100년 죽었다 다시 살아 무인세 오대왕을 항의하는 농나무 대요 풍을 안고 육체는 산산조각 문장도 칼날이다 태풍을 안고 정신도 산산조각 금강석 밖에 형체가 없어도 폭설을 먹고 살아도 아비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악마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농나무 새순으로 탄생한 영도의 달을 부르라 감사합니다.